홍남포 선생은 1920년에 홍선화의 원곡인 애서를 바이올린 곡으로 작곡을 했습니다. 근데 그때가 굉장히 홍남포 선생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시기였어요. 1898년생인데 그때 22살, 우리나라에는 22살인데 원래 1918년에 일본 동경음악학교에 가서 입학을 했다가 그 이듬해 우리 3.1운동 났을 때 일본에서는 그 3.1학생들, 그 제일 동포학생들이 또 28 독립선언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귀국하게 되는 상황을 맞았었는데 그 1918년 그 제가 이 자료에도 썼습니다만은 입학 동기가 윤심덕, 3년 후배 들어온 사람이 윤극영. 그 우리나라에서 그 동경음악학교가 참 중요한 그 역할을 했는데 이 봉선화를 우리 가곡의 효시로 치는데 대중가요의 효시는 뭔지 아세요? 대중가요? 대중가요의 효시는 희망가입니다. 희망가.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거. 그리고 동요의 효시는 윤구경 선생이 쓰신 반달이래요. 그래서 그 두 분이 그래도 우리나라 동요와 가곡을 이끄셨다. 사실은 봉선화가 1920년에 작곡이 돼서 가사는 1925년에 김형준 선생이 붙이시고 그 후로 이제 빌려지게 돼서 노래와 가사가 똑같이 먼저 생겨난 것은 사실은 동무생각, 그래서 박태준 선생의 은상 씨의 동무생각인데 1920년에 작곡이 먼저 됐으니까 이것을 효시로 이렇게 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다른 데 별로 이렇게 다뤄지지 않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1920년에 그 일본에서 이제 대학에 입학하려 하다가 제대로 못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수라는 걸 작곡을 했고 또 그때 일본에 갈 적에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현재명 선생님, 박태준 선생님 이제 미국 선교사 조선으로 스칼라십을 받아서 미국 갔는데 이분은 무슨 돈으로 일본에 갔을까 좀 궁금했어요. 근데 평전 같은 데는 형이 그 재중원을 하고 의사인데 형이 그 자궁 됐다, 유학 자궁 됐다 했는데 전혀 알려지던 얘기가 몇 년 전은 아니겠고 뭐 조금 더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 윤치호의 일기에서 나왔어요. 윤치호 씨가 아주 개화기에 그 아주 이름 있는 저 개화 인사고 또 독립협회장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일협방 후에는 또 저 독립운동에 저 연료가 돼서 3년 옥고도 치른 분인데 그 후에 좀 변절을 했죠. 그리고 저 친일파로 이렇게 몰렸는데 이 저 그분이 60년 동안 영어로 일기를 썼어요. 근데 그 친일파라서 좀 무실하다가 나중에 그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굉장히 그 저 일기에 영어로 썼지만 중요한 자료들이 많아서 그걸 역사 편찬위원회에서 번역을 쫙 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홍남파 얘기가 딱 나옵니다. 1921년 매도에 거기 써 있죠. 그 홍남파가 홍영호인데 홍남파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왔는데 작년에 유학 갈 때 100원, 100원, 50원, 250원을 보내줬는데 바이올린 살 돈으로 250원 더 보내달라고 해서 그 우리 아들이나 동생도 그렇게는 못 보낸다. 고학생이 무슨 250원짜리 바이올린이냐. 그걸 거절했더니 협박 편지를 보냈다. 이 조선의 부자들도 자기 돈 제 마음대로 못 쓸 때가 올 것이다. 이렇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. 그때가 1921년 초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조선의 그 참 염치를 모르는 젊은이 있다. 이런 태도가 참 뭐 좀 개탄스럽다 이렇게 편지 그 자기 일기에 썼는데 그 뭐 번역한 거죠. 그래서 제가 조선의 부자들이 지 돈을 자기 마음대로 못 쓸 때가 올 거다 이런 얘기가
혹시 그 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? 그때 1917년에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그냥 러시아 귀족들 뭐 지주들이 전부 쫓겨났고 거지되고 뭐 이래 되지 않았습니까? 뭐 그런 저 같은 역사적인 자료도 제가 이렇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. 이 봉선화는 그 후에 김천애 씨가 정말 하얀 옷을 입고 저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여러 군데서 부르면서 그냥 많은 동포들의 그 참 눈물을 자아내고 했는데 그 가사 3절에 보면은 그 내년에 그 저 보면은 북풍한 설 찬바람에 네 형체가 없어져도 그렇단 말이에요.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기를 바라노라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노래가 유행을 할 때는 별로 일제가 신경 안 썼는데 이게 확 퍼져나가니까 이 가사가 불온하다. 그 조선의 독립을 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냐. 그래갖고 이거를 못 부르게 금지곡을 했죠. 조선일보의 그 따님이 우리 아버지 저 친일 작곡 세 곡밖에 안 했는데 친일파로 몰리는 거는 좀 억울하다. 조선일보에 이런 기고를 하셨어요. 근데 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. 근데 그래도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시대 상황이 어려웠지만 그래서 제가 공은 공이고 가는 가니 뭐 나중에 역사적 판단에 맡기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써놨고요.